바로 바꿀게요. 나 진짜 100점으로 해줄게. 이름 박채영. 왜 이름을 갑자기 막 헷갈렸어요. 로지라고 해야 되지, 로제라고 해야 되지, 로센이라고 해야 되지. 로센. 박채영. 나이는 22살. 별명 어? 책남지. 고향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혈액형은 B형.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친언니, 챙이, 주황이, 은희. 별자리는? 별자리는 어? 너 물병이지? 물병. 아 맞았어. 어떻게 알아? 정말. 내가 아까 말했지 솔직히. 아니? 아니야. 취미는? 치영이 취미는 뭘까? 아 음악 듣기. 평소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크롭탑에 하이웨이스트 바지. 이상형은? 이상형은 목소리 좋은 남자. 로제는 어떤 향을 좋아할까요? 로제는 달콤한 향. 아! 프리티한 향! 그러니까 달콤하고 프리티한 거. 좋아하는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을 어? 채용이 바꿨나? 오 파란색. 동물은? 동물은 어? 최근에 고양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은? 좋아하는 과일은 망고. 좋아하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못 먹는 건 아보카도, 좋아하는 음식은 풀. 어? 아니야. 풀? 샐러드. 그린.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싫어하는 거? 너 귀신 싫어해? 어? 싫어하는 거 벌레. 숙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오 어렵다. 그냥 방에서 누우면서 핸드폰 하기. 잠자기 전에 하는 일은? 저랑 똑같이 핸드폰 하기. 오 나 100점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빨리 저를 때리고 싶은데 못해서. 맞아. 아쉬워하고 있는. 맞는 것 같아. 로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딱 바로 그거예요. 아 리사가 너무 잘 맞춘다. 아 잠깐만! 나 100점 아니었어! 와 청아. 내가 너무 잘 해준 거야 리사야. 그래? 어. 그런 거였어? 응. 지민 씨하고 지수 씨는 리사 씨하고 로제 씨하고 서로 막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맞출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제니 씨하고 지수 씨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80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막 했을 것 같아요? 다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냥 계속. 네네. 맞아. 제니 씨랑 지수 씨는 둘 다 90점 동점이었고. 오. 로제 씨가 내가 제일 못했네. 네. 로제 씨가 70점. 리사가 아니 그냥 리사 깜짝하게 지금 것 같아요. 이거는 답하는 사람의 그거 아니야? 맞아 잘했어. 내가 어떻게 알았어? 너 물병이라는 게. 아 그래 잘했어. 그치? 응 좀 잘한 것 같아. 어 뭔가 되게 긴장됐어 그치? 응. 엄청 긴장되고. 나는 생각보다 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다. 근데 나도 나름 맞추면서. 좀 서운해 채영아. 아니야 근데 나도 나름 맞추면서 너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아 그래? 어? 내가 리사에서 꽤 많이 아네? 이렇게. 솔직히 맞아. 나 틀린 것들은 조금 뭔가 애매했잖아. 아 되게 애매하게 어. 틀렸어. 맞아. 나 이래. 봐줄게. 재밌었어. 고생했어. 내가 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볼게 리사야. 오케이. 알아봐줘.